오랜만. 아니 두 분이 커플룩인데 오늘. 어 커플룩. 지사님 가까이 붙으십시오. 하나, 둘, 셋. 약간 어색해 보이. 약간만 더 붙으시면 이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많이 있어요. 네. 좋은 일 많이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세종에서. 아니 지사님을 뵈면 예전에 우리 2019년에 광화문에서 투쟁했던 생각이 우리 정말 문재인 정부 엄혹한 시절에 같이 열심히 싸우고 패스트트랙 투쟁하고 지사님 너무 같이 해주셔서 우리가 윤석열 정부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지사님하고 대통령하고 워낙 돈독하시잖아요. 신뢰를 많이 하시니까 이 기회에 강원도가 진짜 발전하는 계기로 만들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제가 당대표 되면 팍팍 밀어드리려고. 이렇게 해주세요. 네. 아유. 하여튼 우리 이번에 우리 당의 후보 중에 지금 유일하게 오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술을 하기 그렇고 물로라도 짬을 한번 더 부딪히죠. 뭐. 강원도 그리고 또 발전을 위하여! 위하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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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가자! 가자! 강원 파이팅! 어이구 어이구. 아까 닭갈비 짠. 춘천 닭갈비 짠. 됐어요? 닭갈비! 감사합니다. 떡이 안 보인다. 떡은 나중에 골라서 먹어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도 돼요. 아. 의원님한테. 우리 김진태 지사님께서 수고 많이 하셔서 강원도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규제도 풀리고 강원도의 미래 발전을 위한 산업의 유치 등의 활발히 일어날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강원도 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등이 지금 국회에 논의되고 있는데요. 변화되는 당 분위기를 당대표가 되신다면 어떻게 좀 통합하실 건지. 저는 개파가 없는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개파가 없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분열된 지금 당의 개파 분열을 통합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적임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예예예.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타세요. 타세요.